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50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계의 동요로 인해 소리가 생기고 이 소리로 인해 색과 향기, 접촉, 맛, 법이 차례로 발생합니다. 이 여섯 가지 감각이 어지러운 망상을 일으키며 이러한 망상들이 12가지로 구분되어 세계를 구성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세계는 계속해서 변화하며 윤회하게 됩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계와 중생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중생전도를 설명할 때도 세계 이야기가 나왔죠. 세계가 없으면 중생이 생길 수도 없고 또 중생이 없으면 세계도 형성될 까닭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상호 관계가 있어요. 물질이 없으면 정신도 어디 붙을 데가 없고 정신이 없으면 또 물질도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물질계와 정신계는 양자가 다른 것 같지만 근본은 같은 거라요. 근본은 같으면서 말단이 다르지. 본동, 근본은 같아요. 본동, 말이라 말단이 달라요. 뭐가 그러냐면 심과 물이, 유심, 유물 이 자체는 근본은 같으면서 말단이 달라가지고 물질하고 벌써 정신하고는 다르지요. 색법과 침법이라도 하지요. 색법, 침법이 색법이라도 하고 침법이라도 이거 자체가 본동 말이라. 아나나, 어떤 것을 세계전도가 된다고 말을 하느냐. 여기는 좀 어렵구만요. 치유 소유로 이 유와 소유로 분단이 허망하게 생겨가지고 이 유와 소유랑 것은 능유와 소유죠. 능유는 과거 전생의 호흡이 능유가 되지요. 근생의 정보는 소유가 되고 이 소유나 능유라는 것은 바로 전생에 지은 호흡이 능유가 되고 금생의 정보는 바로 소유가 되어요. 전이란 말은 전생이란 뜻이에요. 전생의 호흡은 능유가 능유이고 금생의 정보는 소유이지요. 그래서 이 능유와 소유로 분단 망생하여 분단이 허망하게 생긴다. 아까 이거 분단 생사라고 말했죠? 분단 생사의 몸이란 말이에요. 분단 생사의 몸으로 봐도 되고 모든 세계 자체가 다 분단으로 봐도 되고 분단은 경력소는 이렇게 보았었죠. 분단은 분단 생사인 몸이라고 했죠. 또는
내가 보는 것은 세계로 봐도 된다 그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 자체가 모든 세계의 요소가 곧 분단이거든. 티끌모와 태산안요 미진으로 다 되었잖아요. 모든 게 다 덩어리 이렇게 분단이 전부 다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세계가 된 거 아니오? 그러니까 세계를 또 분단이라 볼 수도 있어요. 정명소는 그 유정의 세계로 봐가지고 유정들의 분단 생사하는 몸이 허망하게 생긴다고 그렇게 본 거요. 여기 분단 생사란 말은 뭔 뜻인지 그 전에 말했었는데 기억이 나요? 변역생사하고 모르면 물어야지. 내가 물어가지고 내가 뭐가 답답해서 내가 물어. 어? 나는 안 돼. 분단은 이런 뜻이라요. 신유 형단이라는 몸은 형단이 있다는 형단이라는 뜻이고 또 생명은 다 분환이 있다는 그러니까 형단이라는 단자를 따고 분한이라고 하는 이런 분자 형단과 분한 그것을 분단이라고 한 거예요. 이 분자하고 이 단자하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있잖아요. 따로따로 있잖아요. 360단골로 되었죠. 손뼈가 있고 손가락뼈가 있고 발목뼈가 있고 다 따로따로 형체 덩어리 덩어리 따로따로 있죠. 오장육부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눈, 귀, 코 이게 다 분단으로 되었잖아요. 형단으로. 형체가 있단 말이에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분한이 있어요. 목숨은 100년 사는 사람 80년 산 사람, 70년 산 사람, 야, 한정이 되어 있죠.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말한 거라요. 분한. 분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다 있어요. 수백 년을 살든지, 수천 년을 살든지, 목숨이 영원한 것은 아니거든. 신선이 되어도 목숨이 한정이 있거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자기 목숨은 분한이 있고 목숨이 한정되어 있다 그 말이야. 장수한 사람은 장수하는 대로 단명한 사람은 단명하는 대로 몸은 이런 잘생기든 못생기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형단이 있잖아요. 그러한 몸과 목숨을 받아서 나고 죽는 그 고통을 분단생사업이라고 해요. 그것을 분단생사라고 하고 변역생사는 좀 달라요. 변역생사라고 하는 것은 발음을 엮으는데 변역이라고 하는 것은 범부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이건 범부들한테 해당이 되고 범부들 이건 성자들한테 해당돼요. 나한이 되어도 분단생사가 있어요. 보살이 되어도 아니 나한이 되어도 변역생사가 있어요. 말을 내가 틀리게 했죠. 변역생사는 나한이 된다 해도 변역생사는 있다 이거요. 성인들이 받는 생사요. 보살이 되어도 변역생사가 있어요. 변역생사는 초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해도 생사는 생사다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나 한들만 되어도 육신통이 있어가지고 추한 것을 변해가지고 추한 것은 나쁜 거죠. 나쁜 것을 변화시켜서 선세한 것, 미세한 것 좋게 아주 선세한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호흡도 말이죠. 보통 사람은 하루에 6만 몇천 번을 쉰다 해도 나한 정도 가면 뭐몇번 쉬면 끝나요. 호흡도. 그리고 몸도 짧은 것을 크게도 낮출 수 있잖아요. 성자들은 초능력으로. 또 얼굴이 못생긴 추한 것도 미인으로 말이죠. 묘한 것으로 바꾸기도 하고, 바꿀 역자요. 적은 것을 변해가지고 큰 것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행사한다 해도 지하수처럼 마음의 그 흐르는 미세한 근본 무명을 섬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말무명은 설령 보살들은 지말무명은 없었다 해도 근본무명이 남아가지고 근본무명을 뭐라고 하지요? 미세유주가 남아있다고 하지요. 미세유주가 미세유주란 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 전에 능가경 할때 많이 했는데 미세유주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변역생사는 바로 미세유주라고 봐도 돼요. 이 변역생사란 네 글자는 미세유주라. 근본무명이 남아가지고 조금 보통 사람이 보아서는 안 보이지만은 마음이 흐르고 있어요. 전류같이. 전류가 지금 흐르는 것이 안 보여도 전류는 흐르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미세하게 마음이 근본무명이 남아가지고 미세하게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변역생사라요. 그러니까 육추는 없앴지만은 가령 저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 그 번외는 없앴다 해도 육추 번외는 없었다 해도 3세 번뇌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3세만 남아 있기 때문에 육추는 떠나가지고 추한 것을 변해가지고 미세한 3세만 남은 거예요. 업상, 전상, 현상. 3세가 남아 있으면 아직까지 성불이 아니거든. 성불을 해야 생사를 해탈하거든. 진짜 생사 해탈은 부처님처럼 성불해야지 미륵보살까지도 조금 남아 있어. 미륵보살도 등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예열반이 아니거든. 보살은 생사가 조금 남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타란 말이 생사란 뜻이거든. 보리 살타. 살타가 중생이란 뜻이야. 중생이란 말은 생사를 한다는 그 말을 해요. 생사를 떠나버리면 살타가 없어지고 보리만 그냥 보리만 남아 있으면은 부처지요. 부처란 말은 각이라 번역하고 보리라 번역하잖아요. 거기서 올챙이 꼬리같이 붙어있는 것이 살타 중생의 그런 여습이 남아있어. 보살들은. 그게 바로 변역생사를 보살들도 변역생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성자들의 생사고 성자들이 받는 생사. 저것까지 떠나려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능류와 소유로 능류라고 하는 것은 전생의 혹과 업으로 말미암아
소유라는 금생에 받아진, 금생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게 소유라요. 정보란 말은 현생에 받아진 이 과보를 말한 거죠. 그 소유로 분단이 허망하게 생겨서, 분단 생사의 몸이 허망하게 생겼다고 봐도 되고, 분단 세계가 생기게 된다. 세계 구성 요소? 그래가지고, 이로 말미암아 세계가 성립되고, 아까처럼, 아까 비생, 뭐, 비주, 비심, 비법처럼, 여기도 이제 비인과 소인과 무주와 소주가 천류하여 머무르지 아니할세, 이로 말미암아 세계가 형성한다. 그러니까 인도 소인도 아닌 것인가 그랬던 거예요. 비인과 소인이라서 정인과 정소인이 아닌 것과, 또 그 다음에 주와 소주가 없었단 말은 정주와 정소주가 없는 것이, 천류하여 쉬지를 아니할세, 머물지를 아니할세, 이로 말미암아 세계가 생겼단 말이야. 어렵네요. 비인 소인 무주소주, 여기서 능주소주라고 했죠. 능주소주를 줄여서 능인 소인. 이걸 무자로 이렇게 했지요. 여 무자나 비자나 같은 말이죠. 아니 밖에 썼는가? 위에 것을 잘못 썼네. 여기는 인짠데요, 이렇게. 잘못 써졌죠? 네? 하나는 인이고 밑에는 주 아니요, 주. 능인 소인이 아니고 능주 소주가 아니다는 뜻이죠. 그랬던 거라고 봐도 되고, 정인이 아니고 정능인이 아니고 정소인이 아닌 것. 그러니까 본래는 능인소인이 아니고 능주소주가 없다는 말이죠. 본래는 그렇지만 그랬던 현실이 벌어져가지고 인과 소인이 아닌 것과 또한 주와 소주가 아닌, 저 위에서 무주로 근본하여 뭐 본래 세계와 중생을 건립했다는 그 말과 서로 통하지요. 그러니까 정능인과 또는 정소인, 정주, 정능주와 정소주가 아닌 것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천류가 쉬지 않는다. 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자는 천류 뜻이죠.
세란 말은 시간이거든요. 금세, 전세, 현세 모두 다 이 세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천류하거든. 그래서 천류하여 머무르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세계가 생긴다. 세자를 먼저 말한 거죠. 괴자는 지금 성략이 되었었죠. 생략. 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생략을 해놓으니까 더 어려워요. 인차 세생이라고 하지 말고 이로 말미암아 세계가 이루었다고 지금 괴자까지 넣어야 할 판인데 넉자 되기로 하다 보니까 세자만 쓰고 괴자를 생략한 거예요. 개는 엄격히 말하면 개는 방위 아니요 방위. 새는 천류고 시간이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요게 바로 세계라는 그 말 자체가 시간 공간인데 이것이 전부 다 한쪽은 천류고 한쪽은 부주고 천류 부주고 그 의미가 바로 세계라 세계라는 것은 바로 천류 부주를 말한 거라요. 천류하여 움직이지 뭐야 쉬지를 않는 것 머무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제대로 보려면 능인과 소인이 아닌 것이니까 그릇된 능인과 소인이죠. 또 능주와 소주, 능주와 소주도 본래가 없는 것에서 그릇된 것이 이제 무주소주죠. 없단 말도 아니 있잖아 같은 건데 그걸 번역한 사람이 그럴 문체로 꾸미다 보니까 무소 무주소주라고 한 거죠. 주는 능주가 되고 밑에 것은 소주고 본래는 능주와 소주 또는 능인과 소인이 없는 데서 천류가 쉬지 않고 천류하여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세계가 생겼다 지금 그 말이죠. 아까 계립이란 말 나왔었죠. 인차 계립하고 이로 말미암아 계가 성립되고 이로 말미암아 체가 형성되었다.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말했지만은 나누어서 계자하고 체자하고 분리해서 말했지만은 원래는 하나로 이렇게 말할 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말한 거요. 체만 가지고 될 수도 없고 개만 가지고 될 수도 없잖아요. 새와 개는 조직체라서 동시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시간의 새와 공간의 개가 동시에 이루어졌지 개가 먼저 되고 이렇게 새가 나중에 된 것은 아니라요. 여기서 이제 설명할 때는 분리해가지고 개와 새를 쪼개가지고 말했었죠. 그래가지고 삼세 사방이 하하바여 서로 건너가지고 변화하는 중생이 12유를 이루나니라. 12유생이 생기게 되었다는 그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밑에 보면은 12유생 설명이 나오죠. 그렇다면은 중생 쪽에 중생에 더 치중해서 지금 설명을 하지요. 세계는 뭐 12세계가 되었단 말은 안 나오고 여기 능엄경 설명이 중생이 더 유주기 때문에 중생을 유주로 해서 세계는 중생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고
목적은 중생을 설명하자는 것이 목적이지 세계를 설명하자는 목적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은 겨우에서 아난이 묻기를 어떻게 돌을 닦아서 57위 같은 그런 계제에 올라가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하고 그걸 물었지 않아요? 그걸 물었을 때 돌을 닦아서 57위 그러니까 성자의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거 저 위에서 44심이니 간해지니 무슨 지중에 들어가면이 등각보살이 어떤 거냐고 물었지 않아요? 그것들은 중생들이 하는 일이지 세계가 하는 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중생이 발심해서 중생계를 벗어나는 부처의 세계를 이루는 그런 것을 아난이 물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세계도 같이 곁들여서 언급은 했지만은 주로 이제 중생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를 삼세로 보고 또 방은 사방으로 보고 치방으로 안 봤어요. 그 전에 육군공덕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둘을 합치니까 칩이 아니요. 참사 칩이. 그래서 칩이 유생이 생겼다는 그게 나옵니다. 지금. 삼세와 사방은 숫자에 의해서 열두리라는 열두 종류의 그런 중생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그거 설명이요 지금. 삼세와 사방이 사방은 원칙적으로는 사방이잖아요. 전우좌우. 상하 중앙 또는 어디까 다 해가지고 지방이지 원래는 사방이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1200공덕이 나오죠. 3,4,10이 그게 유변 3첩 저우의 육군공덕 숫자 말할 때 유변 3첩 그때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거기하고 숫자가 똑같죠. 유변 3첩의 3세 또는 사방 이것이 유변 3첩 해서 처음에는 12이고 그 다음에는 120이고 초는 12이고 그 다음에 또 가서는 그 다음은 차는 한자로 해야 돼. 차는 120이고 그 다음에 이제 9는 마지막으로 이제 9는 1200이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1200 공덕이라고 나왔잖아요. 육군의 공덕이 다 1200석이라고 1200인데 부족한 게 800이라고 그랬죠. 유전 산첩이 내나 10단위로 10단위는 지방의 숫자겠지. 삼세와 사방이 서로 화합해서 서로 건너가지고 변화하는 중생이 12가지 종류를 이룬다 말이죠. 그래서 12유생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57위를 설명하기 앞서 12유생부터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유생의 중생계를 벗어나는 그런 수행의 그 지위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7위를 또 설명합니다.